150cm에 이르는 긴 소화기관 대장은 종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직장암과 결장암 등으로 나뉘는데 김명자 씨의 경우는 직장암 말기로 수술이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인생의 벼랑 끝에선 그녀를 붙잡아준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가족이었다. 의사가 병원문 나서면 당신은 3일 안에 죽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무서웠고 내가 죽는다 하니까 또 아이들이 어린데 아이들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도 그 친정 엄마가 7살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나와 같은 인생을 또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제일 염려스러웠어요. 아이 셋을 돌보면서 반복되는 설사와 복통 등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던 김명자 씨. 말기암 선고를 받은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데. 그러나 아픔을 채 극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고 한다. 제가 암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그 애기 앞으로 내일 날 필요가 없으니까 나팔관을 떼자 해서 떼었는데 그걸 떼고 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갱년기가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얼굴도 화끈거리고 열이 나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빼짝 말랐었는데 살도 좀 찌고 어렵게 그 갱년기를 넘긴 것 같아요. 힘든 갱년기를 겪으면서 면역력까지 떨어졌고 재발에 대한 걱정 또한 커졌다는데 실제 갱년기는 전신 건강을 위협할 만큼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다. 갱년기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과 같이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최근 증가하는 여성 대장암 발병률 또한 갱년기와도 연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대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장암은 회식과 같은 육류 섭취가 잦은 남성들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갑상세마, 자궁경부암에 이어 전체 여성암 발생 3위. 65세 이상의 여성암 중에는 1위를 차지할 만큼 여성들에게도 대장암 경계령이 내려졌다.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대장의 기능 역시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게다가 호르몬 불균형은 지방세포를 늘려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데 이 복부 비만 역시 대장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갱년기가 되면 평균 3.4kg 체중 증가. 허리 둘레 또한 평균 5.7cm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는데 실제 허리 둘레가 10cm 증가할 때마다 여성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16%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이라면 대장암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